오전 오후 두 개 받고 배치 있는 분들이 하나씩 다 뺏기고. 일단 그래도 계산은 다 하셨네요, 형. 들어보니까 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 대신 오전에 두 개를 다 받는 가정하에 동현이는 어복을 타고 태어났어. 아, 부지런하게 해봐야겠다. 그렇지, 최선을 다해야지. 좌우지간 시청자들이 기분 좋게, 아, 우승을 해서 수분이를 탁 줘야 멋있는데. 제가 만약에 오전 오후 뺏기면 누구든 우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 있는 대회가 재밌는 것 같아요. 한국인은 내가 봤을 때 지금 노리고 있어요. 경규 선배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다 노린다니까요. 선배님, 역시 노리고 계시네요. 아, 노리는 게 아니라 기왕 참여한 거 해야지. 파이팅 해보자고. 네. 오늘 저녁에 싸울 것 같아. 수근아. 네. 한 마리 잡아가요. 그냥 끝내버려. 네가 잡으면 끝이야, 이 대회는. 아, 향기증 일어나. 뭐 아무거나 씹을 거, 뭐, 어우, 당 떨어져가지고. 선생님, 뭐 과자 하나 드릴까요, 선생님? 아휴, 됐어. 아유, 뭘 먹니? 소세지나 하나 주래. 소세지 선생님, 또 제일 귀한 거 달라고 하시. 애기들 먹는 소세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야, 웃긴다, 이거. 이거 어떻게 까는 거니? 여기 까는 거니? 아우, 땡큐. 아, 그렇게. 입술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안 잡히네. 어, 입술 오는구나. 깜빡하는데 그걸 쳐라고요? 그러면 톡 쳐야지. 아, 진짜요? 그걸 이걸 찬다고 치면 안 되고 낚시대로 꽉 진다고 치면 거의 채죠. 거의 그 정도로요? 응. 동현아, 온다, 거기. 네. 조심해라. 덕화 형님. 덕화 형! 아, 또 놓쳤다. 덕화 형님. 덕화 형! 아, 또 놓쳤다. 야, 그렇게 올리는 걸 내가 어떻게 채니? 눈이 보이질 않아서 안경까지 쓰고 있는데. 잡고 계셔. 그냥 한마디 싹 밀어 올렸는데. 형님, 중계방송 들어보면 형 한 다섯 마리 놓쳤어요. 열 마리, 열 마리. 예. 아야야야. 나올 때는 됐는데, 아, 바람이 왜 또 부냐? 물고기가 떠다니는데, 떠다니는 거라도 어떻게 좀. 자,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20분 뒤에 지렁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지렁이. 프로님, 지렁이도 물어요? 네, 지렁이도 먹죠. 프로님들은 다 문대. 내가 안 물어요 하는 프로님을 한도 본 적이 없어요. 박프로, 이거 먹나? 아, 그럼요, 이거 먹죠. 지렁이 먹어요? 어, 먹어요. 아니야, 지렁이 안 먹어요. 한도 못 봤어. 아, 미치겠다. 잘 물어요? 아, 잘 물죠. 원래 저기 붕어 미끼 중에 가장 좋은 게 지렁이에요, 봄에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꾸정물 되는 것 같아 지금. 와, 어떻게 이렇게 밀려 들어오냐 꾸정물이. 저 산에서 내려오잖아. 네. 흙탕물이 유입이 되잖아 계속. 저 산에 무슨 황토방이 있나? 산 내려오는 거 봐봐요. 비가 오니까 흙이 내려오는 거지. 예. 와, 완전히 무슨
자, 흙탕물이 저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이 붕어들이 앞이 보이겠어? 아, 비나 확 와라. 비가 이제 내릴 것 같네요. 내려서 저 꾸중물 집 좀 밀어냈으면 좋겠다. 아이고, 시간은 돼가는데 이거 너무하네. 형님,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엄청 놓쳐놓고 있네. 어? 어? 어이, 거기 어떻게 해요? 어? 어, 동양 입질! 어이, 거기 어떻게 해요? 어? 어, 동양 입질! 네, 아! 진짜 입질 아니었어요? 야, 입질이지. 그죠? 거기 퍽 떴어요. 왔다! 뭐야? 왔어? 야, 물 살짝 끌고 가야지. 지금 왔다! 왔다! 뭐야? 왔어? 야야. 아, 그 입질하고 있는데 어울리라고. 아, 예비도 잡는 건데. 옆으로 살살 끌고 간다고 얘기해드린 건데. 아, 저거 죽집에서 어울리라고 그러잖아. 내가 봤을 때 조금만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지? 본인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늘. 동현이 하는 거 배워야지. 동현이는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오, 왔다. 요, 진짜 왔다. 오, 왔다. 요, 진짜 왔다. 진짜 왔다. 그럼 바로 쳐야 돼요? 오, 왔다. 요, 진짜 왔다. 왔다. 그럼 바로 쳐야 돼요? 오, 왔다. 요, 진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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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왔다. 왔다. 동현 왔다. 오, 왔다. 요, 진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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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물었다. 와, 이거 뭐야. 낚시왕. 우와, 이거 뭔 일이에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야, 이대로 끝나면 단독 1인데, 동현이가? 아니, 왜 제가 잡아요, 자꾸. 아, 동현이 어복은 진짜 대박이다, 진짜. 김동현. 야, 작게. 눈치가 있어야 돼. 김동현. 야. 여러분, 꿈에 나올 겁니다. 복이 있는 잉어같이 생긴 붕어입니다. 여러분, 낚시 못하고 경험이 없어도 동등하게 해볼 수 있어요. 열심히 하고 즐기면은 또 이렇게 저한테 복이 옵니다. 예, 낚시는 제가 봤을 때는 운이에요. 말이 돼요, 이게? 아, 28.5. 네. 28.5.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비건해야 되니까. 네, 28.5. 아, 여기 바보 같은 물고기 왜 나한테 잡혀? 야, 동현아 축하한다, 진짜. 야, 네? 대박이야, 대박. 아니, 진짜 대박이야. 낚시는 진짜 운인 것 같아요. 어? 낚시는 운이에요. 아니야, 그것도 네. 실력이야, 운도 실력이야. 아, 대단하다. 처음에 네. 운으로 알았는데, 동현아 넌 실력자인데 네가 감추고 있는 것 같아. 자, 얘기해 주세요. 뭐 사이즈랑 뭐 무게. 비밀입니다. 예? 비밀이에요. 아, 근데 이게 왜 바보같이 왜 나한테 왔나? 어땠어요? 와, 뭐라 설명해야 될까? 복권 딱 TV랑 맞춰서 보다가 왔다가 2, 2, 5, 5, 5, 3, 3, 7 마지막 한 줄이 남았는데 5, 15, 15. 우와, 이게 우와. 수원의 위기가 왔네. 네? 시즌 5 최초로 역전당했어. 와, 시즌 5에서 수근이 최초로 역전당했어. 그것 동현이한테. 그것도 동현이한테. 이건 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했던 최고의 시나리오였다. 가깝네. 최고의 시나리오 나애가 우승했는데 동현이가 이런 해꼬질 할지 몰랐네. 동현아. 예. 내 문자 봤지? 네. 내 문자 그대로. 동현이한테 문자 보냈거든. 그 문자 그대로 되고 있어. 그대로 되고 있어. 문자를 아니 문자를 제가 읽어드릴까요? 살짝? 그래 읽어줘. 네. 첫 번째 문자. 대화도 가기 전에 네가 이번 도시어부 챔피언이 되도록 내가 한번 작업해볼게. 테마도에서 보자. 나는 목요일 상욱이랑 먼저 들어가나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어제 예, 안부 문자 드렸는데도 이제 이번 시즌 나의 큰 그림 배지 두 개 수군 네 개 내일 부원 낚시 오전 오후 이기면 배지 네 개 서로 동점. 내가 네 손을 들어줄 거야. 지금 약간 큰 그림 속으로 지금 약간 농담처럼 하신 말인데 희한하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와, 만약에 동현 씨가 1등하면 이거 내가 위에다 몰아보고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위에다가? 네. 그냥 걔 박살났다고 얘기해. 이 모든 거를 받아들였을 때는 구피님 폐사를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 저기 경기선배 사무실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ADG 컴퍼니가 우리나라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저 영어 이름 지어주십니까? 영어 이름.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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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Crazy. 구린스만 어때요? 구린스. 구린스만. 구린스만 좋지. 와. 구린스만. 구린스만. 어감 좋다. 구린스만. 자, 지금부터 지렁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지렁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지렁이가 너무 작아. 난 만약에 누가 지렁이로 잡으면 그때 쓸래. 여기 낚시터 사모님이 새우 주셨는데 새우 쓰실 분. 저 주세요, 저. 새우? 양어장에서 새우도 써? 새우. 이것저것 써볼게요, 제가 한번. 대야 잘라서 쓰는 거예요. 저 대야 잘 먹을 땐 또 대야만 먹어요. 지렁이가 너무 작다. 난 만약에 누가 지렁이로 잡으면 그때 쓸래. 잘 먹으면 얘만 먹어. 이만큼 쓰라고요? 아, 그렇게 됐어요, 됐어요. 예. 아, 밑에 고기는 버글버글해. 얘들이 입을 안 열어서 그렇지. 왔다. 수고했다. 야, 수고했다. 아, 밑에 고기는 버글버글해. 얘들이 입을 안 열어서 그렇지. 왔다. 아, 밑에 고기는 버글버글해. 얘들이 입을 안 열어서 그렇지. 왔다 수고했다. 왔다. 오케이. 아 뭐야 이거 이상한 곡인데요? 어? 그래도 뭐야 저거? 뭐야? 아 붕어 맞아. 붕어. 아 붕어인데 말랐어요. 오. 붕어인데 말랐어. 아 붕어인데 살이 좀 빠졌어. 형 뜰채 드릴게요. 형 뜰채. 예, 좋죠. 땡큐. 형 고마워. 오. 야 근데 뭐 말랐냐? 말랐어. 오 희한하게 생겼다. 쟤 뭘로 했어 지금? 에? 쟤 새우로 했어? 참고로 새우입니다. 나만 있습니다. 새우. 어 새우. 참고로 새우입니다. 나만 있습니다. 새우. 새우. 가져가시. 조그맣게 나셔야 돼요. 크게 날면 안 돼요. 이렇게 끼시면 돼요. 위에다가? 네. 이렇게 끼면 되는 거야? 어? 이거 됐어요? 그렇게 나죠. 하루 종일 밑밥질하고 새우에서 나오다니. 길이 봐요, 길이. 붕어가 어떻게 이렇게 마르고 길어? 야, 잉붕어. 잉붕어래, 아, 잉붕어. 와, 길이는 비건이네, 이거 봐봐요.
새우가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이거 만약에 던져도 먹으면 진짜 대박이다. 이수근! 야, 그게 또 오네. 이수근. 다 새우가 제가서 지금. 오, 딱 걸렸어요, 여기. 인붕어랍니다, 감독님. 나 태어나 처음 봤어요. 자, 재볼게요. 야, 이 길이다. 30원. 야, 이 무 기네. 35원에 와. 살려주면 되죠? 아, 무게세. 아, 무게, 이거 무게가, 어. 무게는 얼마 안 나간다, 진짜. 아, 그래도 많이 나가는 거네, 34면, 그죠? 34. 잉붕어, 참. 안녕히 계세요. 어우, 잘 간다, 어우. 한 시간 남았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면 뭐. 콘 필요하신 분도 드릴게요. 콘 말씀하세요. 콘 주세요. 콘도 한번 해보게. 다 해보려고요. 하나 주세요. 어, 이 정도 마시면 먹을 것 같은데. 야, 그러면은 수근이 형이 두 개 더 받으면 끝나네? 아니, 몸무게는 안 나가. 아직 삐짝 꼬라가지고. 어? 삐짝 꼬라가지고 몸무게 없다고. 아니, 동현이 건 더 작았어요. 응, 저 작았어. 아, 수근이 여유가 있는데. 한 마리 잡아놓으니까 선배님. 어, 여유가 있어. 이것저것 다 써보는 거예요. 아우, 떡밥 말기도 그렇고. 이봐, 이거 봐. 이 비닐 봐라, 이거. 아라, 정말. 잡았어요. 어, 저거 신경 쓰였는데. 하나 안 줘? 역시. 아, 이거 쓰레기 걸어내는데 하나 줘야지. 환경상 하나 줘요, 환경상. 대마도 가가지고 분량 뽑아주면 그거하고 이거 한 세 개는 줘야 돼. 자석 하나 드려, 자석. 야, 떨칠하지 마. 그거하고 이거 한 세 개는 줘야 돼. 자석 하나 드려, 자석. 야, 떨칠하지 마. 떨칠을. 야, 해드려. 해드려야지.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낚싯대 부러져, 해드려. 어,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 뭐가 들어있는 볼까요? 뭐가 들어있긴. 혹시나. 안 들어있어. 아, 아, 오전에 못 잡으면 재미가 없는데. 야, 오전에 따라가면 오후에 한번 해볼만 한데. 그럼. 야, 뭐하고 있어, 주상욱이? 예? 아, 장기가 민물 아니야? 저 밑밥을 저기 거의 한 통을 다 넣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 예. 낚시 35분 남았습니다. 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와, 꾸정물이 완전 내려와 있네. 어? 와, 갑자기 햇빛이 이렇다고? 와, 이렇게 되나? 와, 이렇게 날씨가 좋아진다고요? 와, 무슨 강풍주의보야, 무슨 호우주의보야? 갑자기 조용해져 버리네. 호우주의보라면서, 야. 호우주의보라더니 햇빛주의보다, 야. 와, 갑자기 날씨가. 와, 해가 갑자기. 야, 날씨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러지? 그리고 지금 해 뜨고 조항이 살아날, 진짜 오후에 살아날 것 같아요. 아, 오전 타이밍인데 이게 뭐냐. 아유, 아, 날씨도 좋아지는데 안 물어주네. 왔지? 와, 맞다. 왔지? 와, 맞다. 너무 쎘어. 너무 쎘죠? 그렇게 세게 부드럽게? 때리면 안 돼. 응.
야, 오후엔 좀 나오겠다, 오후에. 야. 그래, 날씨가 지금 오전에 비등하게 한 마리만 잡아놓고 하면 오후에 가능성이 있어. 이거.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비터버저 하나 가자. 왔다. 왔다. 그렇지, 주상옥이. 왔어. 그렇지. 난 올 줄 알았어. 자, 주배옥. 이거 크면 백 두 개입니다. 자, 주배옥. 이거 크면 백 두 개입니다. 올 줄 알았어. 크다. 그렇지! 크다. 그렇지! 오, 형. 엄청 커. 잉붕어가 길어. 잉붕어가 길어, 확실히. 야. 야, 크고 빵빵하다. 형, 엄청 커. 빵빵해. 형, 비건이다, 비건. 비건. 자! 가자! 대박. 아, 오후에 집에 갈 뻔했네. 주상우! 아, 제가 덕화 형님 눈치를 보느라고. 일단. 아, 나 한 건 할 줄 알았어. 왜냐면, 아, 계속, 아, 이거 인붕어네. 아니, 왜냐면 또 이게 비등 가야 오후 낚시가 또 의미가 있으니까요. 일단 한번 계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게. 야, 크고 빵빵해. 아, 무게는 꽤, 빵빵하네. 좀. 자, 잠깐만. 잠깐만, 움직이면. 무게는 얼마 안 나간다, 진짜. 그래도 많이 나가는 거네, 33, 그죠? 34. 잠깐만, 움직이면. 0.52. 비밀입니다. 오케이. 자, 가만있어. 자. 오케이. 아, 네, 비밀입니다. 야, 이거 길다. 35. 자. 자, 인붕어. 드론!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어? 자, 이렇게 되면 오후에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날이 좋아서 나올 것 같아요. 덕화 형님, 빨리 한 마리 하십시오. 오케이. 자, 이제 시작입니다. 고맙다. 잘 가라. 자,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경기. 우리가 거기야? 예스. 열심히 한다. 너 그때 네 개잖아. 예. 그래, 넘사벽이야. 예. 저, 아, 이거 가져가면 되나? 예, 네, 그거 써. 반만 가져갈까? 그거 반 집어넣고 쉬자. 남은 네 시간 후회 없이 한번. 다 지금 던져왔는데 상욱이 형만 계속 집어하고 계세요. 오오!
빈바늘인데 움직여. 오오! 빈바늘인데 움직여. 야, 동현아, 나 진짜 아까 집어 열심히 해놨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 집어 엄청 열심히 해놨는데. 좋네. 야, 오전 내내. 오늘 집어 안 해도 되네. 그 상호가 던질 때 내 거에도 좀 영향 있게 던져주라.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예, 프로님, 프로님, 이 비매는 아니잖아요. 안 되지.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비매는요? 반칙이에요? 그럼, 밤털 많게 해야지. 동현이 1등하고 싶구나, 진짜. 야, 진짜로 욕심 있는데? 아까 된다고, 아이고. 아까 된다고, 아이고. 빠졌어. 욕심내가지고. 그게 오히려 딴 데 떨어지면 진짜 글로 모이면. 아, 그래요? 역효과야. 최악이지, 최악. 우리 도시업에서 수류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이경규 선배밖에 없어. 왜냐면 최전방에 근무하셨거든. 왜냐면 최전방에 근무하셨거든. 여기서 차로 한 시간.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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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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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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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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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올라온다. 쳤어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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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조금 전에 쳤어야지. 아니 아니에요. 아니야. 요번에 완벽한 건 이게 지렁이 지렁이.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쳤어야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본 일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아니 지렁이라서 올 거 확실히 올 거야. 아마. 물고 올라왔던 거. 야. 오 올라 올라. 야. 오 올라 올라. 맞아. 이거 물고 있다. 물고 있다. 땡겨. 물고 있다.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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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아, 때려야지, 작수야! 아, 야, 뭐하냐, 야! 야. 땡겨! 땡겨! 야, 뭐하냐, 야! 야, 방금 전에 그걸 땡겨야지! 아이, 전. 지금. 야, 이거는 바다낚시처럼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올라오는 도중에 땡겨도 돼. 땡겨야 돼. 아, 땡겼는데요, 지금? 아, 너무 늦었지.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야. 빨리 올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쩍쩍쩍 올라올 땐 채는 거야. 근데 지금 쳤는데, 그때 채라고 해서? 아니지, 쭉쭉쭉 올라올 때 쳤어야 되는데 그때 안 채고 뒤늦게 쳤다니까. 프로가 맞다는데 자꾸 오늘 처음 해본 사람이 아니래. 아, 진짜 미치겠다. 동현이 구집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남 얘기 안 듣고. 야, 동현 씨가 내 말을 거부를 하네. 아니. 알았어. 아니, 아니. 알았어. 그러면 김프로님 안 도와주기. 동현이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주기. 안 하기. 네. 동현이 거는 봐도 얘기 안 해줄게. 아, 알겠습니다. 어, 정말로요? 자, 혹시 말씀하시면. 입수. 입수. 의자를 반대로 놓고 쓰러지는 걸로. 몸개그 2탄으로. 아, 조회수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아까 내가 잠깐 전화기로 봤는데 괜찮더라. 내가 빨리 세 마리 찾고 호텔 앞에 가 있어야 되겠다. 딱 500이 모자라요, 지금요. 뭐라고, 뭐라고요? 엄마가 집 좀 옮겨달라고 전화와가지고 금 받아야 된다고요. 딱 500이 모자라요, 지금요. 집으로 옮겨? 처음에 사달라고 하셨다가 사달라고 한 집보다 더 괜찮은 집은 전세밖에 안 준다고 하니까 전세집으로 간다고. 사실 속으로 낚시장 되면 이걸 어디다 놔야 되나, 집에다가 아 이제 내 방에 딱 제일 보이는 데 놔야 되나, 거실에 놔야 되나. 그런 느낌이죠. 네. 나는 만약에 상패를 받으면 거실에 놓을 거야. 거실에? 어. 정말 가치 있는 것들만 거기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승우 선배님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당포 가야 된다고. 엄마 때문에? 500이 빈다니까요. 어, 너무 뜨거워. 태양이 바로 위에 있어. 잠깐만. 뜨거워서 못겠다.
뭐구나. 입처럼 얘기해줘. 아, 또 웃으면 어떡했다. 같이 있자, 선배님. 그래. 왔다, 나는 왔다, 이거 먹었다. 그걸 왔다. 먹었다. 왔다, 나는 왔다, 이거 먹었다. 왔다, 나는 왔다, 이거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어, 크다.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야, 수근아. 너 누구 때문에 잡았니? 저도 그 옆에 앉아서. 나 때문에 잡은 거야. 한눈 파는 게 들어가는 거야. 야, 역시. 야, 야, 더 낚싯대 더 세워. 에이. 오케이. 어, 꼬다 커. 아, 잉붕어인가? 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야, 형은 되게 말랐다, 잡은 게 다. 이제 시작인데, 뭐. 야, 진짜 저한테 오네요, 고기가. 예? 신이 그냥 정해준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이수근, 이수근. 감사합니다. 재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첫 수니까. 오, 첫 수니까. 오, 31이네. 자, 가서 경주 선배 거 한번 물어, 알았지? 뭐라고? 알았어. 뭐래요? 가능성 없는 사람한테 안 가는 사람. 한 시간만 탄다. 선배님, 제가 입질오면은 어떻게 아, 말씀드려요? 가만히 있어요. 왔다만 얘기해줘. 예. 네. 아, 너무 피곤해. 봤죠? 근데 딱 그게. 왔다. 봤죠? 선배님. 네, 봐, 보고 있어요, 지금요. 봤죠? 근데. 경규 선배도 있어, 경규 선배도. 경규 선배도 계속, 아, 경규 선배 것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못 깨어나세요, 지금 꿈꾸고 계세요, 지금요. 예. 아,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네. 이제 올린다. 이제 올려. 올려봐, 올려봐. 던진 거야, 던진 거. 지금 던진 거야. 던진 건데 낙엽에 얹혀서 안 내려가는 거. 안 내려가는 거 지금 낙엽. 이제 내려가잖아. 리액션 좋은데? 자, 자, 가자. 영혼 왔다! 영혼 왔다! 왔다! 영혼 왔다! 경주 왔다, 경주 왔다! 요런 게 낚시야. 와, 이번에 기가 막히게 쳤어요. 크다, 크다. 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요렇게 딱. 오, 얘야. 야, 역시. 와, 입에 정확하게. 쭉 올라왔어, 진짜. 경주 선배 잘 치셨어. 야, 이거 붕어다. 아, 또 와, 크다. 세르머니 해야 되나? 아, 귀찮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발도 벗고 계셨어. 와, 크다, 크다. 야,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러 가야 돼. 이야, 축하드립니다, 형님. 여기, 오, 큽니다, 큽니다. 와, 큽니다. 역시, 역시 사회 챔피언 다워. 야. 아?
아마 고향에서 잡은 붕어 아이가. 야, 마 어릴 때 낙동강에 잡았다. 고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붕어 잡았다 아이가. 아, 봐라 봐라. 야, 아, 조금 잠깐 내가 할게요. 기린이 자는 거라며요. 내가 해야지요. 아, 딱 크다. 내 손가락 하나 빼시고. 아니야, 아니야, 왜 그래? 아, 잠깐. 그래도 수근이. 수근이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아니야, 왜 그래? 아, 잠깐. 그래도 수근이. 수근이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됐잖아. 이거 이쪽도 길어. 네. 28. 28. 봐봐. 이 정도 잡아야지. 아이고, 참. 뭔 놈의 붕어 새끼가 이렇게 입질을 하냐. 그다음에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잡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왔다, 덕화이트! 와, 덕화이트 왔다. 왔다, 덕화이트! 덕화이트 왔다. 왔다, 덕화이트! 덕화이트 왔다. 왔다, 덕화이트! 덕화이트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케이! 아, 이건 왔다, 쎄. 와, 왔다, 왔다. 아, 요만한 게 나오냐, 요만한 게. 아, 이게 뭐야? 시작했습니다. 뭔데? 말라서 그래. 아, 형님 요만한 게. 네, 진행이 먹었습니다. 예. 자, VIP께서 잡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케이. 박수! 아, 요만하니까 그냥 하루 종일 건들기만 해. 어떡하니, 좋아하시네. 네, 좋아하세요. 아주 좋아하시네. 예, 얘 좀 봐, 얘 좀. 요만한 게 거기 숨어서 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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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먹어, 들어가면 먹어. 딱 잉어 새끼 아니야, 잉어. 그럼 이제 저희도 눈치 안 눈치 안 보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치 안 보고. 자, 낙청 도전 한번 해보자. 수건아 미안하다. 생각이 확 바뀌었어 지금. 얼마든지 축하해 줄 준비가 있습니다. 마리수로 1등하고 수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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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왔다, 수근이, 수근이 츠, 이수근이 츠. 수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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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히트. 됐다. 오, 왔다, 이거. 오, 야, 이거 뭐? 왔다, 왔다. 아, 소이트. 인붕어에 인붕어. 맞아 있네, 맞아 있어. 인붕어네. 아, 내 아주 인붕어 챔피언이야. 커. 대진님. 네. 우리 마지막 하는데 주소 좀 주세요. 먼저 가 있게. 와우. 크다. 와, 그죠? 무게도 나가겠다. 아, 인붕어야? 자, 시즌 5 낚시 1시간 남았습니다. 진짜 여기 지금 바닥에 생명체가 없어. 아, 처음에 한 두 마리 놓치고 하니까 아, 기운이 싹 왔다가. 아. 전 뺏기진 않았습니다, 오늘. 오, 올라온다. 잡았다. 오, 올라온다. 와, 잡았다. 왔다, 역시. 오, 올라온다. 와, 잡았다. 와, 잡았다. 와, 성경 대박.
목줄이 너무 예민해서 그냥 올라오기 시작하면 바로 쳐야 돼. 야, 이제 좀 온다. 사이즈 좀 되는데. 와, 끄덕끄덕. 오케이. 왔습니다. 와, 끄덕끄덕. 오케이. 왔습니다. 오. 믿음의 낚시. 형, 뭘 물었어요? 어? 미끼 뭐였어요? 미끼? 예. 네. 너는 미끼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을 좀 가져. 믿음, 믿음? 뭔데요, 어? 그래도? 사요? 뭐, 직업?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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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와! 뭐, 직업? 오! 오! 야, 야, 야! 야! 오! 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 저한테. 죽음을 각오하고 너랑 싸울 뻔 했다, 방금. 제가 왜 저한테, 왜 저한테. 어? 저 왜 저한테. 죽음을 각오하는 게 아니라 죽어있지.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에라 나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싸우는 거지. 길어요, 길어요. 어우, 입질 알았어. 우와, 우와. 30. 우와, 우와. 34. 대박, 대박. 34. 4. 자, 보자! 오, 오. 45. 45, 45. 오! 아, 오, 첫 수. 근데 이제 밑밥질을 많이 해놔서 아마 저 주변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한 번씩. 자, 동현이한테 가서 미끼만 먹어라. 아, 상욱이 형 큰데? 아, 처음에 놓치니까 조바심 나니까. 낚시는 멘탈이다 진짜. 와, 이게. 그리고 옆에서 막 잡으면 네. 막 불안하고 막. 아니 근데 그럼 왜 안 잡히지? 희한하네. 올 거야. 믿음의 낚시. 수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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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간다 갖고 간다 갖고 간다. 수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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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간다 갖고 간다 갖고 간다. 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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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다. 입에 넣었어 입에 넣었어. 입에 넣었다니까. 입에 넣었어 입에 넣었어. 입에 넣었다니까.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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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올라온다 뛰어 올라온다 뛰어 올라온다. 우와 대박 대박. 제대로 걸렸어. 저 뜰채 한 번만. 아유 땡큐 땡큐. 빠졌다. 땡큐 땡큐. 빠졌다. 괜찮아 빠졌어. 괜찮아 빠졌어. 다 왔는데. 주변이 웃고 있네요. 주변이 웃고 있네요. 아이, 난 그런 양아치는 아니야. 근데 왜 그게 빠지지? 상우 형. 어? 전혀 안 아쉬워하는 말투였어요. 아니야, 수근이 형이 거의 구분 음선이야, 지금. 낚시 30분 남았습니다. 아이고. 마음 비울게요. 사실 낚시형 될 줄 알고 생각했거든요. 딱 생각해보니까 제가 UFC에서 활동했잖아요. 얼티밋 파이링 챔피언십인데 얼티밋 피싱 챔피언십 해가지고 딱 하나 제가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기 딱 들고 아 자자 가자. 자 15분 남았습니다. 자 오전 오후 총 백스 5개 걸려 있습니다. 야, 7개월의 대장정을 지금 딱 10분만 잘하면 돼. 그럼 인생도 말리는 중요해.
아, 제가 안 보인다. 갑자기 바람이 부네. 왔어? 왔어. 왔다 주사국 이틀. 와 형 크다 크다. 주사국 이틀. 형 크다. 왔어? 왔어. 왔다 주사국 이틀. 와 형 크다 크다. 주사국 이틀. 형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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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야 크다 크다. 크다. 여기 있어 있어. 야 너도 안 보인다더니 어떻게 쳤어? 아 옆으로 끌고 갔어. 와. 야 크다 이거. 크다, 크다, 되게 크다. 우와, 우와 왼쪽 오른쪽 막 다 휘젓고 다녀. 우와, 오 크다, 끌고 가네. 오 크다, 오 크다, 끌고 가네. 오 크다. 자, 이거 잡으면 수중과 말이 동차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오, 우와. 대박이다, 대박. 오, 우와. 대박이다, 대박. 잉어야, 잉어. 우와. 잉어야, 잉어. 우와. 잉어야, 잉어. 잉붕어. 엄청 커. 잉붕어, 잉붕어. 잉붕어, 엄청 크다. 큰거 났어. 형, 대박이다. 대박이다. 엄청 크다. 어, 파리야. 형 진짜 커. 으아. 오, 배치 세개 확정. 와, 손맛이. 와, 사이즈가. 야, 근데 상욱이 형 막판에 막 와. 근데 몰라요, 진짜 몰라요. 어. 우와, 사이즈 봐. 야. 우와. 대박, 미쳤다. 38. 우와, 최대다. 대박이다. 대박. 우와, 진짜 크다. 한번 보여요. 한번 재고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부상구 갑자기 올라온다. 부상구 갑자기 올라온다. 우와. 형 그러면 상우 형 지금 4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오전께 1등이면 5개 될 수도 있지. 오전께 1등이면? 응. 우와 사이즈. 우와 사이즈 대박입니다. 우와 드론. 잉붕어 사이즈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왔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야 수구네트 나이스. 드론 어디가? 와, 수고 야, 드론 어디가? 뜰채가 있어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요. 와, 얘도 된다. 얘, 야, 얘도 와, 얘도 된다. 오, 얘도 선배. 얘도. 와, 얘도 된다. 얘도. 와, 얘도 된다. 오, 선배. 오케이. 야, 크다 그리고. 크다. 와, 크다 크다 크다. 와, 크다 크다 크다. 와, 그 이게 이 파장인데요, 수민 형과 상욱이 형의. 와, 수민 형 바로 잡지? 잘한다. 먹었다. 아, 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아, 두 명 다 걸려, 발을 꼭 다 걸렸어. 오케이. 오케이. 크다, 와, 얘도 크다. 오, 얘 무겁다, 그래도. 잉붕어가 사이즈가 좋아졌어요, 매. 사이즈가 좋아졌어요, 잉붕어가. 여보세요. 우와. 이런 빅매치, 빅매치. 아우, 좋다. 저 안 가져가도 되잖아, 이제. 예. 내 커요, 그래도. 와, 형, 대박. 얘 무게가 있네. 진짜 알 수 없습니다. 3, 4.5. 조슈아 부 어부 대상 대망의 결승전. 자, 현재 빅원은 38cm의 주상욱, 그리고 마리수 1위는 이수근 씨입니다. 낚시 그만해야겠다. 가서 먼저 기다릴게요. 정장 갈아입고.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 개를 다 먹는 거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부터 했지만 0.1%. 근데
그거밖에 없죠. 아, 낚시 5분 남았습니다. 5분. 안녕히 가자. 골든피시, 골든골. 엔딩피시. 네. 배지 다섯 개. 다섯 개. 엔딩피, 엔딩 다섯 개. 수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열 개로 하지, 열 개. 오케이, 열 개. 엔딩피시, 고기 열 개. 아, 고기 열 개란다. 배지 열 개. 자, 딱 3분 남았습니다. 3분. 야, 진짜 한 마리만 나오지. 한 마리만. 자, 2분. 엔딩피시 누가 나올 것 같은데. 자, 1분. 왔다. 왔어. 왔다. 왔어. 저 확 올라왔어요. 누가? 잠깐만 우승 한번 노려봐. 소개를 했지만 저희가 횟수로 따지면 7개월 동안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승전 했고요. 드디어 최종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오. 자, 후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승 후보 이수근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후보? 자, 두 번째 우승 후보. 주상욱 씨입니다. 오. 마지막에 마지막에 주상욱 씨입니다. 야. 마지막에 갑자기 갑자기 어떻게? 와. 와, 갑자기. 와. 아, 이럴 수가? 와, 한 방에. 저 2등이더니 계속. 아, 이게 참. 야, 정말. 저 2등이더니 계속. 아니, 그 저 주상욱은 2위 후보로 많이 올라가네요. 아니, 2위를 늘 했잖아. 후보가 아니고. 오늘도 2위 후보인가? 아니요. 1위 후보지? 예, 1위 후보예요. 우승 후보. 자, 말씀하신 대로 주상욱 씨 참 2위 후보 많이 하셨는데 과연 오늘 시즌 5 최종 어부 대상을 받으실 분은 거지 어부들 속에서 슈퍼 배지를 놓지 않았던 독보적인 낚시 천재 자 이수근 씨. 아우 야 아우 입질이 뭐 왔지 대박 왔어 예차 와있어 황금 배지의 주인공은 이수근 씨입니다. 비건 이수근 씨입니다. 어 진짜로요? 그래도 시즌 5 첫 번째 슈퍼 배치인데. 아 좋아. 아, 축하 축하 축하. 배치 아홉 개면 내는 게 있는 겁니까 이게? 배치로 얘기하고. 배치 아홉 개면 있어. 너틀이야 또라이 아닌 너틀. 비지 무조건 이수근은 뛰어내야 돼. 아 그건 얘기했어. 선배님의 목표는 내 걸 계속 줄이는 거야. 왔다. 왔어! 왔다, 와, 왔다, 왔다! 오, 크다! 형, 제 거, 제 거! 이야, 진짜 저한테 오네요, 와. 고기가. 신이 그냥 정해준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자, 그리고 배지 거지에서 대상 후보까지 올라온 자 기적의 어부, 주상욱 씨! 야, 주상욱이 와! 와, 진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일러리일 뿐입니다. 언제나 2등입니다, 2등. 황금 배트랑 저랑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낚시가 쉽지가 않은 거야, 진짜. 진짜 쉽지가 않아. 자, 오전, 오후 총 배트 5개 걸려 있습니다. 잠깐만, 우승 한번 노려봐. 왔다, 서울리트. 왔어? 왔다, 왔어. 와, 형 크다, 크다. 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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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형 왔어. 와. 오, 사이즈 된다. 오, 오, 오. 대박이다, 대박. 주상욱, 주상욱. 자, 이제 시작입니다. 가능성 있어. 자, 계산 아직 안 돼.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이거 어려워요. 자. 계산 아직 안 돼.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이거 어려워요. 자. 경고수가 너무 많아. 자, 축하드립니다. 어부대상은 자, 축하드립니다. 오, 긴장돼. 자, 어부대상은 축하드립니다. 이승훈 씨입니다. 이승훈 씨입니다.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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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야, 주상욱이 아깝다. 야, 주상욱이 아깝다. 아, 또 2등이네. 아, 기대하고 있어. 나 난 줄 알았네, 또. 아, 또 2등이네. 자, 시상은 우리 전년조 챔피언이신 자, 우리 이경규 씨께서. 이경규 씨입니다. 걸어, 꽃목걸이 걸어주셔야죠. 예? 꽃목걸이 걸어주셔야죠. 싫어. 네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에요? 어. 꽃목걸이 걸어주셔야죠. 싫어. 네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에요? 어. 아, 자꾸 떨어져. 아이,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왜 아니야? 자, 뒤에. 끝났어요? 뒤에 더 있잖아요. 아, 이거! 우와. 오, 이 귀한 거를. 네네네. 자. 아~ 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께.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름이 새겨져 있어. 리얼 업상 이승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이 수건 좋아! 진짜 커 보였는데, 어. 야, 수건아, 어머니한테 꼭 전해드려. 어머니한테 꼭 전해드려. 형이 타야죠. 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아, 6개월 좀 짧고 아쉬웠던 시즌이 아니었나, 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에겐 늘 또 다음이라는 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경수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거는 점지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아, 시즌 6 때도 아, 선생님과 또 선배님 이렇게 같이 모셔서 즐겁고 행복한 도시업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번 시즌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건강히 마무리하게 돼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선배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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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어떻게 됐어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빼치기 수는 이승훈 씨가 4개, 덕원 선생님이 2개, 김동현 씨가 2개, 두 분이 꽝이었고요. 오전에 동현, 수근, 상욱이 한 마리씩 잡으셨고요. 그 중에 총무게 1위는 주상욱 씨였습니다. 아, 상욱이가 제일 컸구나. 아, 빼치네. 크기 1위는 이승훈 씨였습니다. 맞았어, 맞았어. 길었잖아, 그게. 5개, 1개. 두 번째. 오후 비건은
주상욱 씨였습니다. 그리고 무게와 마리수는 이승훈 씨였습니다. 아, 그럼 두 개네. 그렇습니다. 7대 2네요. 최종적으로 7대 2예요. 그럼 박빙이었네요. 예. 수근이가 총 한 급 배치 7개로 대상이 됐네요. 축하합니다. 아주 차이가 많이 났네. 우리 저 정말 병풍 희생양이든 우리 주상욱 보고도 대단해. 형님 오늘도 쇠가빠이 잡아가지고 마지막에 혼자 났으면 얼마나 민비됐었겠어요. 그러지. 그래, 저래도 탁 옆에서 희생을 해주니 안 풀리면 그래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안 맞으면 이제 날르지. 그렇지, 그렇지.